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의 주신 네네. 지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맞으실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인천 남동구 하나 에코네트로 12단지에 39평짜리를 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이걸 팔고 그 인천 연수동 우성 2차 32평으로 옮겨가려고 그러거든요. 갈아타려고. 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 매도하시고 연숙으로 좀 이동을 하실 계획이신 거군요. 네네. 네, 그 이동을 하기가 괜찮은지 그런 게좀 궁금하실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관장님. 환영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초역세권, 소래포구역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이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메트로 12단지, 바로 옆에 또 물도 있고, 역이랑도 가깝고. 자, 사연이 뭐 괜히 뭐 옮기실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옮기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이제 나이가 이제 56이라 아, 수입이 이제 목소리는 많이 훨씬 더 줄어가지고. 젊어 보이시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매매를 하고 우성 2차로 가면 가격이 한 1억 좀 넘게 차액이 생기고 생활비도 좀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서 그냥, 갈아탈려고 합니다. 좀 여윳돈을 좀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수입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비로 좀 보태서 쓰는 이제 아, 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 지금 메트로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월급 판교선 호재 있는 거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처에 월판선 때문에 그동안 놀고 있었던 월곤역 주변을 보면 남쪽은 좀 개발이 좀 되어 있지만 월곤역 북측은 좀 보시면 개발이 안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땅들이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부동산들이 지금 요즘에 이제 하나씩 판교로 가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월곡 판교선에 따른 월곤역이 좀 좋아지게 되면 소래포 또한도 역시 좋아지게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저는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 시기를 지금 언제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님? 지금 이제 상담해보고 부동산에다 집을 이제 요번 주에 내놨거든요. 상담 아, 먼저 요번 주에 끝나가고요. 내놓으셨어요. 네, 어저께 내놨습니다. 그저께. 아, 그저께. 네. 일단 제 조언은 시청자님 뭐 네. 얼마에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값을 좀더 올려서 해보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값을 좀 올려가지고요. 예, 얼마에 올리셨든지 간에 더 올리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냐면 네. 부동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좀 살짝은 올라왔어요, 시청자님. 네네. 나는 무조건 빨리 팔아서 무조건 나는 여윳돈을 확보를 하겠다. 그냥 단순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싸게라도 해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매매하면 뭐 매매는 빨리 될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님? 싸게 내놓으면,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뭐그 여윳돈이 지금 빨리 생긴다 그래서 뭐 당장 뭐 하루아침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미래가 확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뭐 미래 설계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그렇죠. 네. 그래서 월판선에 대한 호재를 조금 더 받으시고 넘기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월판선이 뭐 취소가 되거나 뭐안 되면 빨리빨리 하루 지금 당장이라도 갈아타셔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월판선이 그래도 진행이 좀잘 되는 편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좋은 정보네요. 한정거장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 노년 요 라인 같은 경우는 그 2008년에 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7, 8억 가던 애들이 막 금융위기 오면서 막 4억, 3억 빠지고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남에도 노년이 있지만 인천에도 이렇게 노년이 있다. 그래서 인천 노년역, 소래포구, 월곶 요 주변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때 대비해서 좀 달라진 것, 판교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2008년 그때 대비해서 용인도 힘들었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용인이요? 용인 또한도 역시 지금 GTX에 대한 호재라든가 뭐 신분 당선에 대한 호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용인은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이 동네 또한도 역시 이 철도 하나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게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동네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호재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호재를 좀 더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생활비 때문에 급하진 않으니까 몇 년 정도는 더 놔뒀다 옮겨가도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급하진 않으시니까. 네. 올해 급하진 않으니까요. 좀 더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호재를 네네. 저는 좀 누리시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몰랐네요. 지금보단 이제 내년 되면 월판선 곧 개통할 것 같아요. 누가 막 기사 같은 거 써주지 않을까요? 아 예. 저는 기자분 전혀 안 쓰지만 누가 막 써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 이게 가설이 아니라 얘는 개발을 예.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정이 아니라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요걸 좀 더 누리심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인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호재 상태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랄게요.